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화면을 보시죠. 사진에 보이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입니다. 왼쪽은 정상적인 적혈구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할 일 없이 남아도는 포도당이 적혈구에 달라붙어 버린 겁니다. 이걸 당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적혈구가 당화가 됐냐를 보는 게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이 적혈구는 수명이 3개월 정도라서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면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 경우에는 이 당화혈색소 값이 5.7% 미만이고요. 이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5.7에서 6.4%면 전당뇨병이라고 하고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전에는 공복혈당, 그다음에 밥 먹고 나서 식후혈당 이런 걸 가지고 당뇨를 이제 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이 126이라는 공복혈당은 전날에 내가 뭘 많이 먹었냐 안 먹었느냐 또 잠을 잘 잤느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치가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진단하기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죠. 놓칠 수도 있고 답답한. 아닌데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당뇨 환자를 찾을 때는 한 절반 정도만 확진이 됐었는데 이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순수하게 아주 혈액 속의 혈당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정상 수치 5.7보다 높으면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6.5보다 높으면 당뇨병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윤철 우리 참 형님께서는 7.5다 이거죠. 7을 넘어섰다 이거는 관리가 너무너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요새 이렇게 됐대. 아니 코로나 얘기 그만하세요. 2년 만에. 아 정말. 네, 네 신성 교수님. 네, 또 당화혈색 수치가 중요한 이유가 이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이제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7% 정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각종 합병증들, 뭐 심혈관 질환, 다리, 뭐 아니면 눈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합병증이 점점 더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그런 것들이 밝혀졌고 실제 당뇨가 있는 55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의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인 사람인 경우에 한 1%만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가도 미세혈관 합병증, 뭐 망막증 같은 이런 것들이 한 40% 정도 올라가고 그리고 큰 혈관, 이제 대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38% 정도까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 근데 처음부터 김현숙 씨 같은 경우엔 당화혈색소가 너무 높아서 합병증의 위험이 있다라는 진단으로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9.4가 나왔어요. 9.4가 나왔어요. 그거 봐. 9.4요? 특히 그 기준점을 알고 나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여가지고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가 그렇죠. 오긴 했었는데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출산하고 나서도 정상으로 바로 돌아와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임신성 당뇨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나서 절반은 5년 안에 무조건 당뇨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때부터 관리 정말 잘해둘 거라는 너무 아쉬움이 너무 커요. 지금 생각해보면.